아니 뭐 혓바닥이 긴다. 아니 그거랑 무슨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지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풀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풀지 말고 이거 풀라 해서 누가 절 번씩 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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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얘기하라는 거야? 아니 나 숙제 얘기한 줄 알았지. 아니 그럼 그럴 수 있지. 어디 한번 봐봐. 이건 나온 거야? 네. 야, 그래도 두 개인데 어떻게 좀 빨리 확인했네. 테스트는 참 빨리 보는 말이야. 생각보다 빨리 안 왔어. 한 한 달 동안 물려 먹어야겠다. 아, 이건 물리는 게 아니지. 그지 같은 소리 진짜. 아니, 나 일요일 날에 내가 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주말에 좀 바쁩니다. 주말에 바빠서 일이 있어갖고 이제 준비 다 해갖고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나가자 했는데 카톡이 왔어. 그래서 나가다 말고 시동 걸어놓고 다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나 수행평가 좀 해줄게 해갖고 한 30분 정도 수행평가 봐주고 와이프랑 애기는 밖에서 차에서 기다리고. 아 죄송합니다. 말로? 장미나는? 내가 씨 여태까지 학원 다니면서 처음 본 사례였어. 그지 같은 기사. 아니 이걸 왜 분문서를 다 해놨어? 풀라고 분문서 한 거야? 아니 번호를 매기면서 밑줄 표시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잖아 이게. 아이씨 문제에 써놨는데 그지 같은 거다. 응? 너도 거꾸로 풀었네. 너 어법을 좀 저 먼저 했는데 너는? 아 그러면 뭐 되고. 저기 그러면은 아 잠깐만. 아 나 숙제 봤나? 아 정신이 없어. 각자 못한 걸 숙제로 해보세요. 각자 못한 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봅시다. 어디 할 차례지? 39번 아니 9번 39번이요? 그렇게 많이 나왔어? 9번이 없어요. 잠깐만요. 32번 했고 그 멍멍이 얘기 나온 것 같은 거 같은데? 네. 아. 34번 할 차례인가 그러면 네 34번부터 보겠습니다. 그 뭐지? 이게 화면만 하면 잘 안 보인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게 더 낫다라고 애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뭐가 더 나아요? 저는 어두운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 잘 안 보일까 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여러분 눈 나빠질까 봐 사실은 내가 이걸로 안 하는데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미나랑 현선 어때요? 눈 나빠지니까 이렇게 할게. 너네 시력을 위해서. 자, 한번 보자. 아, 근데 내가 합니다. 문제. 그냥 이렇게 할게. 아, 내가 합니다. 내가.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좀 보이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4번이 어디냐.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먼저 좀 보고 들어가 볼까?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전통적 금융 형태들의 대안 해결책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추측할 수 있는 게 대안 해결책의 필요성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점 해결책, 프로그램 솔루션 이제 구성으로 글이 이제 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금융 형태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얘네에 대한 설명이 이제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좀 이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추구하는 이제 기업이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을 말하는 거겠죠. 전통적인 금융 형태라고 한다면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대출이죠. 그렇죠? 은행에 이제 대출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뭔가를 투자를 받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금융의 형태이지 않을까 우리가 좀 이렇게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내용을 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시면 현재 상황에서 소셜 엔터프라이즈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나왔죠? 사회적 기업이 tend to rely on, 자, 그러니까 의존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either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grant capital이라고 나왔는데 이 grant가 별주 단어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보조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자본에 이제 의존을 한답니다. 그럼 보조금 자본이 뭐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기부금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펀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랍니다. 또는 commercial financing products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상업적인 금융 상품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은행에 대출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것들이 뭡니까? 여기서 말한 이 두 가지가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전통적 금융 형태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이윤이 우선적인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기여가 우선인 기업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뭔가 기업을 굴리려면은 자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뭔가 이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이 이제 많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지?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기부금을 받는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대출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비리가 좀 많긴 했었지만 어쨌든가 그런 사회봉사단체 그런 그거를 이제 기업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이제 막 이제 뭐 불우이웃 가정한테 뭐 이렇게 기부를 해주고 뭐 쌀 같은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어떤 건물은 있을 거 아니야. 건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쌀 같은 거 들여돌리면 창고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뭔가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그 건물에 대한 월세도 내야지 뭐. 그렇죠? 지낼 거 아니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찌됐든 간 자본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얘네가 뭘로 이윤을 내겠어요? 이윤을 낼 만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동시에 reparable, 뭐를 이제 얘기하느냐면요, significant drawbacks, 상당한 결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결점인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financing에 각각에 관련되어 있는 결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얘네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존을 한다면 어떤 거에? 사회적 기업이 처음에 나온 내용은 이거예요. 사회적 기업은 두 가지 보조금 자본, 두 번째 상업적 금융 상품이죠. 자, 이런 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의존을 하면서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동시에 뭐랍니까? 이게 결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됐어요? 결점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지들이 의존을 하지만 이거 문제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문제는 있는데 우리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이런 뭐 상황인 거겠지. 됐죠? 그럼 이제 그 결점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겠네. 자, 한번 볼게요. 자,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요, for instance 딱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요, are reluctant to 하면은 뭐뭐 하기를 꺼리는 거죠. reluctant 나오면 항상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반의어 관계거든요. 반의어. reluctant의 반의어가 뭐야? willing이야, willing. 됐어요? 기꺼이 뭐 하려는 거죠. 얘는 뭐를 꺼리는 거고요. 자, 유서원은 그럼 당연히 unwilling이 되겠죠. reluctant와 유서원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 꺼린답니다. 투부정사 하는 거에 있어서요. make use of, 사용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상업 그런 금융 상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꺼린대. 이런 거를요. fearing, 두려워하면서 대적 이하를요. 그들이 might not be able to pay back the loans. The loan이라는 게 이제 대출금을 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대출금을 pay back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대출금을 갚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런 거를 무서워하면서 아무래도 이걸 좀 이용하는 거를 좀 두려워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의존은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말고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함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결함을 먼저 얘기했어요. In addition, 게다가 A significant number of social enterprise leaders. 상당히 많은 사회적 기업 리더들이 뭐라고 말하냐? 또 대처리 하나 말하는데 relying too much on grant funding. 자, grant funding이니까 이번에는 보조금 자본 얘기 나오네요.
그럼 보조금 자본에 너무나 많이 의존하는 거는요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답니다. 역시나 또 결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위험한 전략이 되는 건가? since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보조금이 타임 리미티드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시간 제약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are not reliable, 신뢰할 수 없다는 거야.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는. 됐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이 보조금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기부를 누군가가 꾸준히 이제 해줄 수 있는가, 누군가 꾸준히 해준다 하더라도 갑자기 그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 이제 뭐 돈을 물려받았는데 이제는 기부 안 하게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한 이 각각의 결정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업적 금융 상품의 대표적인 결정이 무엇이다? 이건 바로 대출 상환에서의 걱정이 되는 거죠.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인 거죠. 됐어요? 이게 바로 결정으로 꼽은 겁니다. 보조금 자본은 어떻다? 얘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 신뢰가 안 된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됐어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불리려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각각 결함이 있잖아. 뭐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좀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지들이 이윤을 내면 안 돼? 아니 이윤이 날 수 없는 구조잖아. 얘네가 이윤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의미 자체가 퇴색돼 버리죠. 더 극단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지 마.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제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다 배제를 하고 일단 사회적 기업을 굴려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지. 근데 굴리려면 뭐가 필요해? 자본이 필요해. 근데 그 자본은 이 두 가지야. 근데 각각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내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겠죠. 아니면 제3의 어떤 뭐 자본을 뭐 끌어온다든가. 근데 이거 말고 뭐 자본을 끌어올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대한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 글의 특징을 내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요. 원래 보통 문제점이 나오면은 이렇게 해결해라라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글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왜?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해요? 어떻게 할 건데? 이 글쓴이도 모를걸요?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요, 그냥 주장만 하는 거예요. 주장만.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와.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해결을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해결책을 촉구만 하는 거예요. 촉구만.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해주진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어쨌든간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의 솔루션 류의 글 자체는요 결국에는 뭡니까? 해결책 자체가 글의 주제예요. 그래서 미리 말하면 마지막 부분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그렇죠? 만약 요약문을 쓴다면요 이 문제점, 이게 지금 문제점이죠? 그리고 해결책을 합치면 요약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의존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요약문이 되겠죠. 자, 일단 이어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랜트 펀딩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보조금 조달은요, can also lower, 또한 낮출 수 있대요. 뭐를? 인센티브, 동기부여를요. 어떤 동기부여인가? For leaders and employees to professionalize the business aspect. 그러니까 리더들과 직원들이 사업적인 측면을 어떤 이제 전문화하는 거겠죠. 전문화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기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의미상 주어예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히 이제 본문 분석을 하자면. 그리고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인센티브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자세히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for leaders and employees는요. 형용사는 아닙니다. 얘는요. 엄밀히 따지면 부사예요. 부사. 자, 어쨌든간 얘네들은 전문화하는 동기를 낮출 수 있겠죠. 이게 내가 아까 말한 거예요. 아니 얘네들은 열심히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하고 하고 있어. 근데 얘네가 받는 월급은 얼마?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고 하고 있어? 동기부여가 안 되는지. 따라서 leading to unhealthy business behavior. 그러니까 건전하지 못한 사업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됐어요? 아니 자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아니 월급을 받기라도 하면 다행이야. 최악의 경우에는 뱉어내야 돼요. 사회 기여를 위해서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냐고.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뭔가 자본, 자기가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좀
다소 부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 읽었는데 이제 뭐 그런 이제 기업 같은 형태가 있었어요. 거기가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쓰는 좀 상태 좋은 중고 물건 있잖아요. 그거를 1,000원에 파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걸. 1,000원에 그 기업에다가 파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의 이 갤럭시 S20 플러스를 산 지 1년도 안 된 이거를 1,000원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기부야, 기부. 진짜 판매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그 물건이 이게 쌓여갖고 그 기업에서는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한, 반대로 얘기했다. 잠깐만, 이 판매자는 기부하는 거고, 판매자는 그냥 기부하는 거고, 그 기업에서는 1,000원을 받고 그 물건을 파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한테, 좀 이제 불우이웃한테. 이런 이제 형태의 기업, 사회적 기업이 있대요. 실제로.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게 이제 또 비리 같은 게 이제 터져갖고 이제 기사에 떴었거든요.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좋은 물건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상태가 좋은 거를 이제 기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되게 좋은 무슨 방석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방석을 이제 빼갖고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이제 사무실 의자에다 앉아갖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걸 이제 폭로하는 약간 그런 게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 그 뉴스에서 뉴스였는지 아니면 그 무슨 레포트였는지 이제 그것까지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적 행동에 있어서 좀 불건전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동기부여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조금 이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성이 없잖아. 어느 때는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느 때는 자본이 아예 안 들어와. 어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자,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해결책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해결책 촉구입니다. 해결책 촉구. 해결책 제시가 아니에요. 해결책을 촉구하는 거고요. 여기가 뭡니까? 바로 그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there seems to be 자 뭐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a substantial need 그러니까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뭐 사이에서 among social enterprises 사회적 기업들 사이에서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어떤 필요냐? for alternatives to the traditional forms of financing 그러니까 금융의 전통적인 형태들의 대안을 위한 그런 상당한 필요 이거 잠깐만 대안을 위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요. 여기에요. 수식 관계가 잘못됐네요. 엔터프라이즈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이 니드를 수식한 겁니다. 니드. 됐어요? 사회적 기업들 사이에서 금융의 전통적인 형태들의 대안을 위한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해결책을 안 줬죠? 해결책이 뭔데요? 제시 안 했잖아. 그렇죠? 그냥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고 말했잖아. 이거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고 끝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라 나왔었는데 앞에 이제 표가 뭐라 나왔어요?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전통적 금융 형태들에 대한 해결책의 필요성이라고 나왔어요. 필요성. 됐어요? 필요하다. 이렇게 해결해라가 아니라. 됐죠? 자, 이 글은요. 제가 봤을 때 좀 변형으로 출제 할 만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예전에 떴는데 첫 번째는 일단 데이터 확률 출제하기 괜찮습니다. 지금 제목으로 써져 있는 거 있죠? 저희 첫 페이지에 그 부분이 딱 출제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또 하나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봤을 때요 순서로 내기 되게 좋아요. 순서. 제가 지난번에 혹시 그 순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순서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요 두 가지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나왔죠. 그러면은 주어진 문장이 있고요. 얘랑 얘랑 있다. 그러면 A 내용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1번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B 내용에서는 1번에 대한 내용이 한 줄 더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C에서 2번 내용 이어지면서 결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근데 지금 글의 패턴을 보면은요. A, C를 나눌 만한 것이 딱 좋은 게 일단은 이제 처음에 여기 Many Social Enterprise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부분. 여기서 한번 끊을 수 있고요. 바로 그 다음 문장 이네이션에서 끊을 수 있고요. 바로 그 다음 문장 브랜드펀딩 여기서 끊기가 좋아요. 딱 순서대로 하나씩 끊으면 돼요. 그러면 순서로 출제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두 문장을 봐봐. 여기 두 문장을 보면은 이 두 가지에 의존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의존한다는 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도입부예요, 도입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뭐다? 결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에 대한 결점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결점이 있는가를 하나씩 얘기해야 될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뭘 얘기를 먼저 했는가? 상업적 금융상품에 대한 결점을 먼저 얘기를 했어. 사실 얘를 먼저 얘기하든 얘를 먼저 얘기하든 얘네 둘은 상관이 없지. 그렇지? 근데 왜 이 Many Social Enterprise 이 얘기가 왜 먼저 나와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는 For Instance가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단서가 사실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In Addition이라고 해요. In Addition. 왜냐면 여기에서는 지금 사회적 금융상품에 대한 결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또 어떤 거다? 여기에 의존하는 건 안 좋다라고 게다가라는 말을 썼잖아. 게다가라는 거는 앞 내용에 덧붙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 내용에 덧붙이려면은 뭔가가 하나 나오고 게다가 이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령 여기에 for instance가 없어도 얘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얘 다음에는 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아니 1번 즉 그 상업적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했어. 끝났잖아 이거는. 인에디션 앞에서 끝났잖아. 그 다음에 뭐 얘기만 나와야 돼? 보조금 자본에 대한 얘기만 나와야 돼. 이건 보조금 자본에 대한 얘기잖아. 그 다음에 뭐 나오면 돼? 보조금 자본 얘기 나오잖아. 됐어?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순서로서 출제하기가 되게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어. 됐죠? 자 그래서 34번 같이 알아봤고 바로 다음 내용 이어서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글의 구조나 이런 건 여러분이 참고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36번 보겠습니다. 제목으로서 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목 요걸로 딱 출제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상대성 우리가 환경을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녀석은요 말 그대로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상대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잘 와닿지 않는 추상적, 전문적인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보실 겁니다. For instance, for example 해갖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뒷부분이 다 예시가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좀 구체적인 주제가 나오는 부분은 어딜까? 이거는 읽어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첫 문장 보시면 어떤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There is a relativ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rate. 자, 그러면 어떤 속도에서의 상대적인 증가나 감소가 있대요. 속도에서의 상대적인 증가나 감소. Addition 해갖고 나왔는데 이 Addition 이하가 앞에 나와 있는 rate를 수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뉴런이 발화하는 속도에서 상대적인 증가나 감소가 있답니다.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As how intensity is coded.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암호화되는 방식이다라고 했거든요. 강도, 세기잖아. 세기라는 말이 나왔고 암호화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왜냐면 그거는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받은 거예요. 아, 그럼 그걸 없으면 혹시 어떻게 해야 돼요? 없으면 조져야 돼요. 지난번에 이게 다 줬는데 얘들아, 그러면 네. 네네, 네. 갖고 있는 애들 있을 테니까 뭐 복사... 네네네. 네. 아, 죄송해요. 다시 한 번. 요 부분이 이제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정리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환경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럼 이제 뉴런이 발화하는 속도에 상대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본문에 그냥 거의 그대로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뉴런이 발화하는 속도라는 거는 뉴런이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뇌에 있는 그 뇌 신경세포 뉴런이 활성화되는 그 상대적인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 강도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강도가 암호화되는지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 말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강도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환경 변화 얘기 나오니까 내가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요. 그럼 처음에는 어두컴컴해서 아예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어둠에 이제 익숙해져서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약간의 이제 뭐 살짝 아주 살짝 약간의 빛만 있어도 이제 사실 명확하게 잘 보이잖아요. 이제 적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환경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 뉴런이 발화하는 속도에는 상대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요. 이 환경의 변화와 동시에 뉴런이 변화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상대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방금 선생님이 말한 예시를 들자면은 좀 더 늦게 변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불을 확 꺼버려. 우리가 불을 끈 상태에서 갑자기 불 껴. 막 눈 아프고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뉴런이 발화하는 속도의 상대적 변화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강도, 그러니까 여기서 강도라는 거는 그 환경의 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환경의 강도. 내가 방금 전에 든 예시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빛의 세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빛의 세기. 알겠죠? 그거를 당연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겠죠. 됐나요?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Furthermore, 게다가 relativity, 상대성은 작동한답니다. To calibrate our sensations. 우리의 감각을 calibrate 한답니다. 조정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조정하기 위해 상대성이 작용한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사실 되게 추상적이고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장이 다 주제예요. 얘가 둘 다 주제지만 이것만 보면 우리가 대입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추상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를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너가 만약에 한 손을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넣고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을 찬물에다가 넣는 거야. 이제 얼마간. 자, 뭐 하기 전에 immersing that blood into lukewarm water니까 lukewarm water는 이제 적당히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둘 다를 그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궈두기 전에 각각 찬물과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손을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대야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뜨거운 물이고 얘는 차가운 물이야.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담궈놓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가 양손을 이렇게 다 넣는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경험하게 될 거래요. 컴플리팅, 상충하는 것을 보게 될 거랍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컴플리팅 좀 중요한 거겠죠. 상충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랍니다. Sensations of temperature. 그러니까 온도의 감각이 상충하는 것을 경험할 텐데 그럼 왜 상충하겠습니까?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그런 거겠죠. In the receptors registering hot and cold. 그래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등록하는 그런 수용체의 상대적인 변화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가놨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에다가 넣어요. 그러면은 왼손 오른손이라 쳐볼게. 그럼 내 왼손은 뜨거운 데에서 찬 데로 들어간 거니까 내 왼손은 차갑다고 느끼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찬 거에서 미지근한 걸로 들어갔으니까 얘는 따뜻하다고 느끼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둘 다 내 손인데 이 양손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다른 거예요. 얘는 차다, 얘는 뜨겁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상충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 감각이 이제 상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뜨겁고 차갑다고 등록이 되어 있었잖아. 여기에서 내 신경세포가 등록을 해놨어. 얘는 뜨거운 거야, 얘는 차가운 거야. 등록을 해놨는데 이거를 수용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녀석의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얘네가 각각 느끼게 해주는 어떤 감각이 있을 텐데 얘네가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 넣었을 때는 각자 이 신경체가 느끼는 그 감각이 다를 테니까.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너가 상충되는 걸 경험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나? 그래서 오케이. 자, 다음에 볼게요. 자, although 이하를 볼게요. 자, 양손이 현재 똑같은 물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는 느껴진답니다. 더 차갑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더 따뜻하다고 느낀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 변화 때문에. 똑같은 얘기한 거야. 파라프레이징 한 거예요. 그냥. 그 이전의 경험으로부터의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겨서 갑니다. This process called adaptation. 자, 수능이라고 불리우는 이 과정이 is one of the organizing principles. 바로 작동하는 원리 중에 하나랍니다. 구성 원리 중 하나래요. Operating throughout the central nervous system. 그래서 중추신경계 전체적으로 도처의 전반에 걸쳐서 작동하는 그런 이제 구성 원리 중에 하나라고 한답니다. 이게 바로 수능이라고 부른대요. 수능한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원래는 그게 아니지만 그렇게 해본다는 게 수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은 얘랑 얘의 물온도는 달라요. 다르지만 여기에 맞게끔 내가 적응해 볼게. 그래서 적응, 수능이라는 adaptation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됐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도 얘는 차갑고 얘는 루폼하지만 여기에 맞게끔 다시 내가 이 환경에 맞게끔 다시 한번 세팅해 볼게. 이런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adaptation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해당, 그러니까 변화되는 환경에 변화된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됐어요? 여기서 수능이라는 녀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변화된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 됐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넣건, 여기서 여기로 넣건, 변화된 환경에 적응시키는 과정. 됐어? 이거를 adaptation이라고 부른답니다. 전문용어처럼 쓰이나봐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요. It explains. 그것은 뭘 설명하냐? Why you can't see well? 너가 잘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대요. Inside the dark room. 어두운 방 안에서요. 뭐 한다면은 너가 How come from a sunny day?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한 날에 너가 집에 들어온다면, 아 집은 아니고 내부로 들어온다면 어두운 방 안에서 너가 잘 볼 수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환경이 다르니까요. 바깥의 환경은 쨍쨍해. 안쪽은 어두워. 그럼 들어오면은 잘 안 보여.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즉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어댑테이션 과정이 있어야죠. 어댑테이션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잘 보이겠죠. 아까 내가 말한 거랑 똑같은 예시입니다. Your eyes have to become. 여기서 be accustomed to인데요. 이걸 이제 become accustomed to로 한 겁니다. 너무에 익숙해지다라는 거죠. 당연히 accustomed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used로 써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너의 눈은 익숙해져야 한답니다. 새로운 밝기의 수준에 이제 익숙해져야겠죠. 수능은 설명합니다. 또 이 이하를요. Apple stays sour after eating sweet chocolate. 그러니까 달콤한 초콜릿을 먹고 난 후에 사과가 신맛이 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이 adaptation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Why traffic seems lower in the city? 자, 도시에서는 트래픽이 이제 그 교통이 더 시끄럽게 들린다는 겁니다. If you normally live in the country, 너가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산다면 이게 다 수능에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수능에 대해서 아주 이제 그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게 있었는데요. 제가 오른쪽 귀였는데 그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귀가 막혔었어요. 막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막혀 있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살로 막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귓밥이에요. 귓밥. 귓밥으로 아예 귀가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년을 이러고 산 거예요. 20년.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번은 제가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 20살 때 이제 귀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저기 이비인후과를 갔어.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이거 뭐냐고. 여기 이제 그 이렇게 쑤셔갖고 이제 그 카메라를 보는데 이거 뭐냐고. 내가 이비인후과 의사를 15년인가 했는데 처음 봤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막 되게 신나 보였어요. 의사가 신나 보여서 아 이거 뽑자 막 이러는 거야. 아니 나는 지금 귀 아파서 온 건데 이거 귓밥 빼먹은 게 아닌데. 아니 이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빼면 다 해결된대. 뭔가 좀 믿음이 안 갔어. 근데 이제 어쨌든 간 점심시간에 갔었는데 무슨 이제 솜 같은 걸로 이제 윤활제를 바른 걸 이렇게 했어. 이게 바로 뽑으려고 했는데 안 뽑히는 거야. 귓구멍이 여기 있으면은 귓구멍이 여기 있다 치면은 여기가 아예 이렇게 들러붙어서 이렇게 긁어서 빼려고 했는데 안 빠지는 거야. 거의 살과 혼혈일체가 되었고요. 너무 아픈 거야 빼려고 하니까. 그래갖고 막 이제 되게 아쉽다는 듯이 안 되겠네. 자 이거 발라줄 테니까 이따 6시간 뒤에 와라. 그래서 이걸 발라 이제 솜을 껴놨어. 그리고 이제 6시간 뒤에 갔어요. 갔는데 되게 나를 환영하더라고요. 어서 빨리 와라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귀가 이제 소리가 들리는 통로 같은 게 있다고 하면요. 여기가 이렇게 막혀있는 느낌이거든요. 막혀있는 느낌인데 이제 부드러워졌어요. 윤활제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기계로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근데 이제 진짜 신기한 경우였는 게 여기 이렇게 드러내면 여기 틈새가 생길 거 아니야. 이 틈새로 바람이 샤아악 이렇게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이게 뭐지? 그래서 해갖고 뺐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새끼손가락 두 마리만 했어. 기가 이만한 거야. 이만한 게 이렇게 뽑혀 나온 거야. 이렇게 뽑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면서요. 아, 자기가 이거 기념으로 보관하겠다고 그래서 자기 병원에다 보관해놨어요. 성수역에 있는 아무튼 그 병원이었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20년을 이러고 살았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이게 착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게 가는데 사람들이 막 쏙쏙쏙 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우와 이거 뭐야 신세계다 이랬거든요. 네 이틀 지나니까 없어졌습니다. 이틀 지나니까 리셋됐어요. 이 과정이었던 거죠. 이 과정. 이 과정. 나는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이 어댑테이션 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댑테이션 하고 나니까 뭐예요? 끝! 다시 리셋.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겪은 거 중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이제 출제할 만한 거는요, 역시나 이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문장 삽입. 문장 삽입으로서 출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삽입으로 출제하기 제일 좋아 보이는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This process 하고 나와 있는 부분.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명시적 단서인 this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과정은 뭡니까? 지금까지 이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이 실험을 한 과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앞에 나왔던 예시를 정리해주는 문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부에 나왔던 두 문장은 우리가 내용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모호한 녀석들이었어요. 되게 어려웠죠, 말 자체가. 예시가 나오니까 이제 아 하면서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 앞에 나왔던 추상적인 두 문장과 예시 문장을 총합해서 한 단어, adaptation이라는 한 단어로 그냥 함축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흐름상으로도 this process라는 녀석, 명시적 단서가 있기 때문에 삽입으로서 출제하기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입하고도 좀 출제하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제목을 써놨다시피 상대성, 우리가 환경을 경험하는 방식, 뭐 이렇게 출제하기도 좋아 보입니다. 됐죠? 자, 그 뒤에 이제 글의 구조 분석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8번을 보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봅시다. 이걸로 제목을 먼저 볼까요? The pivotal role of interior design in purchase decision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구매 결정에 있어서 내부 디자인의 중추적 역할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그냥 바로 한번 내용을 읽어보죠. 자, 어떤 자원들, 결정들, 활동들이 중요하답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거를요, highly valuable average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others are pivotal. 그래서 다른 것들은 중추적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추적이라는 건 이제 뭘 말한 거냐면 small changes make a big difference. 그러니까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라는 게 있고요. 중추적, 좀 아래다 쓸게요. 중추적인 것이 있고. 사실 우리가 한글로 봤을 때는 중요한 거나 중추적인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글에서는 중요와 중추를 좀 달리 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버전으로 쓰면 뭐랍니까? 평균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는 것을. 매우 가치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중추적인 거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가지가 상대적인 게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다 순서 삽입으로 출제하기가 좋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또는 여기가 38번이니까 이미 순서 삽입 쪽으로 나왔을 테니까 좀 가능성이 낮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요, 요약으로 출제하기가 사실은 좋아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대조류의 글이거든요. 그렇죠? 비교 대조류의 글이잖아요. 지금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문으로 출제하기도 좋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컨시더 하면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시라기보다는 부연 설명 쪽이 좀 가까울 것 같네요. How to components of a car. 예시가 맞네. 자, 자동차의 두 구성 요소가 relate to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자. 그게 바로 타이어랑 내부 디자인이에요. 됐어요? 그러면은 타이어는 둘 중에 어떤 거고 내부 디자인은 둘 중에 어떤 거고 이 내용이 나와요. 됐어? 자, 그럼 가볼게요.
Which has more value on average? 자, 어떤 것이 평균적으로 더 가치를 두는가? 당연히 보겠습니까? 타이어죠. 됐어요? 아니, 여러분, 내부 디자인이 구리면 차가 안 나갑니까? 아니잖아. 타이어가 없으면 차가 나갑니까?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뭡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게 더 가치를 더하는 거예요? 당연히 타이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멘트가 중요하거든요. More value on average란 말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중요한이에요? 중추예요? 중요한 거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에 대한 예시로서 말하는 게 뭐예요? 타이어야, 타이어. 됐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결국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 Essential 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Essential 하다. 그럼 얘는 뭐야? 필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됐어요? 필수적이래. 뭐에 있어서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필수적이라는 거죠. And 그리고 their impact. 그들은 뭐에 영향을 주냐면요. For safety and performance니까 안전과 성능 둘 다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필수라는 것 자체가 뭐에 필수라는 겁니까? 이거를 자동차 얘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좀 더 넓은 범주로 보는 게 좋겠죠. 결국 중요하다는 거는요. 어떤 그 해당 요소의 재기능을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재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다. 재기능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예시 나왔습니다. 그럼 시점 전환되는 거죠? 하지만 하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내부 디자인 얘기 나오겠고 그럼 당연히 내부 디자인은 뭐겠습니까? 중추에 해당되는 거죠. 내부 디자인. 자, 바로 볼까요? 하지만 타이어가, 타이어가 주어로 나왔네요. 일단 한번 볼게요.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do not influence,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잖아. 왜? 재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니까요. 근데 구매 결정에 영향을 끼치진 않는데요. 왜? 왜냐면은 안전 기준이 보장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대처 이해를요. 모든 타이어가 매우 안전할 거고 신뢰할 만할 것이다 라고 보장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타이어라는 건 아니 뭐 타이어 뭐 대충 만들겠어? 다 잘 만들겠지 뭐.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는 뭐 타이어가 좋으니까 나는 현대차를 살지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왜냐면 아니 뭐 타이어 거기서 거긴데 뭐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굉장한 전문가라면 타이어를 보고 차를 고를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차의 두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뭐랑 관련성을 보는 거야?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구매 결정. 그러니까 중요해. 제 기능을 위해서 중요해. 근데 구매에 있어서는 결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구매에 있어서 결정적이다? 이건 아니라고요. 됐어요?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무엇이다? 모든 타이어가 아주 안전하고 믿을만하다고 보장을 해주니까 안전 기준 자체가 됐죠? 그런데 내부 디자인은 어떨까요, 얘들아? 내부 디자인은 사실 어찌 보면 옵셔널한 거죠, 옵셔널. 됐어요? 얘는 필수였어요. 근데 얘는 뭡니까?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본문에 아마 선택적이라는 단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얘는 이 본문에는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니, 타이어 없는 자동차가 어딨어. 그렇잖아. 그리고 그 타이어로 인해서 타이어는 결국에는 담당하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안전이겠죠. 뭐 안전과 이제 주행 성능 뭐 이런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야? 거기서 거기라는 거야. 거기서 거기. 근데 내부 디자인은 어때?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취향 타는 거잖아. 사람들마다 다 각자가 원하는 내부 디자인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내부 디자인은 필수는 아니에요. 이거 없다고 해서 차가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사람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내부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선택적인 게 오히려 사람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더 영향을 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Differences in interior features. 자, 내부 디자인 사양 차이가요. 즉, 뭐 최적의 사운드 시스템이나 뭐 이제 포터블 테크놀로지 낙스나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스마트 기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거치대 같은 거. 그리고 넘버 로케이션 오브 컵홀더니까 얘는 이제 컵홀더의 뭐 개수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뭐야? 다
내부 인테리어죠. 내부 인테리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아마도 have far more effect,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바로 구매에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뭐가? 중추적인 것이 구매에 있어서 결정적이라고요. 근데 중추적인 건 곧 무엇이다? 선택적인 것, 필수가 아닌 것, 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기서는 그 자동차를 예시로 들었는데 저는 이게 바로 아이폰을 사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아이폰도 뭐 기능이 뛰어나겠지만 저는 솔직히 저는 이제 아이폰을 이제 세컨폰으로 써봤거든요. 써봤는데요. 저는 갤럭시와 아이폰을 둘 다 써본 입장에서요. 갤럭시가 5만 배 더 편합니다. 네. 솔직히 기능적인 면으로 따지면요. 기능적인 면. 제가 아이폰에서 마음에 들었던 거는 딱 하나, 두 개 있어요. 두 개 딱.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분명 사양은 달린데 속도가 더 빨라요.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속도가 빠르고요. 두 번째는요. 화질이 깨끗해요. 이게 끝이었어.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폰에서 마음에 드는 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도 없고요. 그리고 왜 그 아이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이게 그 뭐냐 홈 버튼 이게 막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아 이것도 싫었어요 저는. 뭐 모르냐 이거 홈 버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없앨 수 있지 않아요? 몰랐어. 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뭔가 터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무튼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뒤로 가기도 없어. 그리고 또 뭐랄까 뭔가 이 뒤로 가기가 없으니까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걸 볼 때 난 뒤로 가기 버튼을 많이 누르는데 이 화살표를 눌러야 돼요. 아니 너무 귀찮아. 손이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아니 여기서 핸드폰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게 막 싫은 거야.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완전 꽝이었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마 아이폰 쓰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더 많을걸? 우리나라에? 갤럭시보다? 왜 그럴까? 디자인이죠 뭐 디자인. 왜? 기능? 거기서 거기야. 어차피 핵심적인 기능은 다 있잖아. 카톡 다 되고요. 팸에 다 되고. 전화 다 되잖아. 핵심적인 기능이잖아. 그쵸? 근데 디자인은 뭡니까? 감성이죠, 감성. 그치?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폰을 선택하는 거겠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디자인이나 이런 건 뭡니까? 핸드폰을 재기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죠.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칩 같은 게 어찌 보면은 이제 필수적인 거겠죠. 근데 우리가 칩을 보고 핸드폰을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볼게요. In terms of, 자, in terms of는 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자동차의 가치라는 측면에서요. You can't drive. 자, 너는 운전할 수 없대요. 타이어 없이는요. 그렇죠? 하지만 너는 운전할 수 있답니다. 컵홀더라든가 아니면 뭐 포터블 뭐 이런 테크놀로지 다음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게 없이는 당연히 운전을 할 수 있겠죠. 진짜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however, 그러나 인테리어 사양은요 확실히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구매 결정에 있어서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in our language, 우리의 언어로 말해보자면 타이어는 중요하지만 내부 디자인은 중추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타이어는 중요하다. 이건 무엇이다?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뭐다? 선택적이지만 구매에 있어서는 결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왜 얘가 더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왜 얘가 구매 의사 결정에 더 영향을 주는데? 몰라 그거는. 본문 보고는 몰라. 근데 우리는 추론은 할 수 있죠.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뭐 이유들이겠죠. 뭐 선택적인 겁니다. 이거 필수적인 건 어디에나 다 달려있는 거니까 얼마나 차이 나겠어. 이런 마인드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어쨌든간 본문에는 없으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 기반으로 우리는 보면 되는 겁니다. 딱 정확하게 대조류로 나왔네요. 그리. 됐어요? 딱 두 가지로.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어휘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 중추적인 건이 이거는요 의외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Important of pivotal 얘는 별로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야? 얘네를 패러프레이징한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필수적이라는 거겠죠. 기능에 재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거. 중추적인 건 뭡니까?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옵셔널이 옵셔널. 옵셔널하는 거. 됐어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단어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글에서 이제 출제하기 좋은 쪽 이제 출제하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삽입 순서가 사실은 제일 좋은데 출제율이 좀 낮을 수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삽입 순서로 나오니까요. 이쪽 번호대가. 그래서 흐름 쪽으로 출제하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흐름상 어색하다.
다음 중 주어진 문장 중에 흐름상 어색한 문장 골라라. 흐름으로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흐름으로 출제하기 좋은 유형이 어떤 문제냐면요, 두 가지가 나오면서 우리 이런 유 있죠.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처음에 도입부에서 깔고요. A 내용 쫙 얘기해. B 내용 쫙 얘기해. 이건 흐름으로 내기 안 좋습니다. 이거는 순서나 삽입으로 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글은 어떠냐면요, A 나왔다가 B 나왔다가 또 A 나왔다가 B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게 흐름으로 출제하기가 좋은 거예요. 됐어요? 여기 사이에다 이렇게 싹 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 내용을 말하든 B 내용을 말하든 둘 다 가능은 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혼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으로 출제하기가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흐름으로 출제하기 좋다는 건요, 곧 어휘로 출제하기도 좋다랑 똑같은 말인 거야. 참고로 내신 버전에서는요, 어휘를 더 선호합니다. 흐름보다는. 왜냐면 흐름은요, 문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선생님들 입장에서 귀찮아요. 그리고 흐름은요, 문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근데 심지어 난이도도 안 높아요. 난이도도 낮아요. 내신 기준으로. 이미 다 봤던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휘는 어때요? 단어만 좀 어려운 걸로 바꿨으면은 난이도도 올라가고 출제하기도 쉽죠. 그래서 어휘로 출제하는 거. 됐어? 그래서 흐름이나 어휘 쪽으로 출제하기가 좋은데, 그럼 흐름이나 어휘로 어휘 쪽에서 그러면은 어떤 거에 관련된 표현이 이제 핵심적이다? 요거야, 요거, 요거. 됐어요? 요거에 관련된 표현이 어휘로서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초반부에선 당연히 어휘 낼 게 없겠죠. 여기도 낼 만한 거 없습니다. 여기 이제 타이어 얘기 시작되는 부분부터 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처음에 나오면 essential. 됐어요? 여기 어휘로 출제를 하죠. 그 다음에 yet 하면서 나오고 있죠. yet 하면서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진 않는데, 왜냐면은 보장해주니까. 보장하다라는 단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guarantee라는 단어. 이 뒷부분을 뭐 출제할 수도 있는데, 뒷부분이 지금 두 개가 남았으니까 여기에서 내려면요,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를 빼버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만 밑줄 쳐져 있으면 얘를 보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빼버려야 이제 어휘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관련성 있는 어휘가 뭘까요? 얘가 구매 의사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겠네요. 됐어요? 이 부분. Far more. Far는 중요한 게 아니죠. More가 중요한 거죠. 더 큰 영향을 준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또 어휘가 될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이 내용은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패스하고요. Interior feature, however, clearly have a greater effect. Greater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패스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패스. 뭐 요 정도? 지금 제가 체크해준 부분이 다 뭡니까? 얘네랑 관련성이 있는 어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렵게 낼 거라면 paraphrasing에서 출제하면 됩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 같은 걸. 아니면은 이제 조금 어렵게 내겠다. 어렵게 낸다라고 한다면은 요 부분을 패러프레이징에서 빈칸으로 사실은 출제해도 되겠죠. 사실상 이 글의 주제예요, 여기가. 여기가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첫 문장이 주제겠죠. 근데 걔는 너무나도 추상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주제라고 보면 되겠고요. 얘가 예시를 활용한 좀 구체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주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주제를 재질서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빈칸으로서 출제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타이어와 내부 인테리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타이어는 중요하고 내부 디자인이 중추적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내용을 아예 빼버리고 요 내용을 기준으로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요 내용을 기준으로서 써도 되고, 이건 뭐 쓰는 사람 마음이겠죠. 그래서 마치 요약 같은 빈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상 요약문이거든요. 이거 요약문인데 요약 같은 빈칸과 같은 형태로 뭐 서술형으로 패러프레이징에서 출제할 수도 있고 그냥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빈칸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뽑은 이제 변형 문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흐름, 어휘, 삽입 순서, 그리고 빈칸, 이렇게 다섯 종류가 될 텐데 어휘, 흐름, 빈칸 쪽이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집에서 밥 뻑뻑한 거 어디 가냐 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엄마 잘못 갔대. 아, 나 어머니 딴 데로 가서 어떤지 버스 타고 올 때부터 더 늦게 본 거 같아. 뭐 아니야. 상태가 왜 그래? 난 졸려요. 졸려? 네. 아니요. 아, 잠이 다 깼어요. 보지 마. 잠이 다 깼어요. 니킥한 다섯 대 맞거나 아니면은 오랜만에 단소 갖고 오거나 아니면 제 눈이 떠졌어요. 약간 감고 있었냐? 네. 눈도 감아봐요. 다 나갔어? 그러고 보니까 진도가 두 질문밖에 안 남았네? 점점은 정도하면 하나만 해도 네 개 정도는 아직 화요일이니까 네. 아직 영어 잠이 나 안 들어 가만히 있는 거 아직 영어 아직 살아보지는 않고 뭐 상관이에요 화요일이니까 아직 아니 할 거 많아요 저기 뭐야 여러분 그 어차피 워크북 그 개별 탐사도 해야 되고 변형 문제도 풀어야 되고 할 거 많아 걱정하지 마 아니 근데 목요일날 이게 그림이 좀 안 예쁘잖아 뭔가 진도 띡 하나 나가고 응? 참석하자 이게 그림이 안 예쁘잖아 여백의 예뻐 보여요 그림 뭐라고? 여백의 예뻐 무슨 여백의 저거 영상 저거 유튜브에 업로드해야 되는데 참석하는 걸 영상에 올릴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한 20분 한 거 올리고 아이 그건 아니지 어차피 근데 그 여러분 어퍼병 테스트 뭔가 피드백도 해야 되고 뭐 할 거는 많아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 지난번에 그 내가 그 너네 내신 대비를 안 했었잖아.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그걸 좀 물어볼게요. 그 지난번 그 여러분 세 분의 등급은 내가 대략 알고 있거든요. 영어만, 대략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잘본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말을 바꿀게요.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대부분 이제 자기 성적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본인들이 지난번에 그 영어 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각자 생각이. 어휘. 어휘? 아. 그러니까 유의어? 네. 아니, 그러니까 단어 같은 거 바꿔서 밑줄 치고 뭐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것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어휘 문제. 그 어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문제에서 보기문에 나오는 어휘 그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거는 괜찮. 그래? 그러니까 어휘 추론 문제 자체가 그냥 문제였다는 거죠. 미나는? 추론 영역이요? 그니까 뭐 빈칸이 됐든 아니면 뭐 요약이 됐든 뭐 이런 추론 영역 그래 현서는 어 사수병 어 다양하네요 되게 다양하네 그러면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한 이제 각자의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요 그거를 해결을 해야 당연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그게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세 가지 말한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추론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휘는 사실 이게 내신 대비 때랑 수능 공부용이랑 좀 다르거든요. 단어를 외우는 방식이. 근데 이제 내신 공부용으로는요. 파생어라든가 품사라든가 유의어라든가 반의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내신 공부용 이제 학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유의어 같은 거를 이제 뭐 여러분께 나눠드릴 아 잠깐 오늘 줬었나? 오늘 준 것 같은데 유의어? 네 뭐 이제 제가 준 것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또 패러프레이징해서 사실은 별도의 단어를 외울 필요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 패턴을 사실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그러니까 요약형 서술형을 이제 선호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주제나 뭐 요지를 명작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뭐 이런 건 이제 뭐 패턴을 보면 되는 거니까 그거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우리가 일단 모든 지문을 이제 학습을 해보면서 주제나 요약을 한번 한글로 작성을 해보고 내 나름대로 그리고 그걸 이제 명작을 해보고 뭐
검사를 받는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나 서술형은요 학습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추론은 좀 어려워요. 이건 학습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간혹가다고 물어봐요. 선생님 추론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 특히 이제 우리 일주일마다 모의고사 했잖아 정규 수업 때. 그러면은 모의고사 끝나면 이제 내가 보통 이제 수고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몇몇 특정 친구들은 이제 어떤 특정 유형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규리도 이제 그때 한번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걸 보고 나면은 대부분 이제 틀리는 게 거의 똑같잖아. 빈칸 아니고 순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빈칸은 결국에는 이제 추론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해야 추론을 잘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여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대답이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답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책 많이 읽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야. 내가 답할 수 있는 게. 원래 추론의 영역은요 여기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게 단순히 이제 말하면요 그냥 어떤 뭐 일반적인 서점을 많이 읽으라는 뭐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 그냥 모의고사 텍스트를 그냥 많이 읽어봐라. 그리고 그거를 우리말로 이제 프라프레이징을 해보고 우리말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것들의 영역이었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된다면 그 전 단계는 뭐냐면요 영어 필요 없고 그냥 한글만 보는 거야. 한글만 본인이 이제 직독직해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직독직해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내가 한글을 읽어도 뭐 말인지 모르겠어. 저는 이게 추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추론이 부족한 사람은 한글만 봐야 돼. 우리가 영어 원문을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한글 원문을 받았다. 한글 원문만을 받아갖고 그 한글 원문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뭘 말하는 거지? 얘는 뭘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저는 이제 뭐 학습적인 이제 얘기를 한 김에 뭐 진도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학습적인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한다면요. 선생님이 그런 부분이 사실 되게 약했었어요 고등학생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고질적으로 우리가 복수형 탐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제 경우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탐은 이제 그 물리랑 화학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일단은 그 확정적인 1등급이 나오는 애들이 세 과목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근데 확정 1등급이 얘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이 문제였고 화투랑 이제 국어가 문제였는데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요 내신 말고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어. 수능 때 1등급 받았어요. 이건 이제 내가 운이 좀 좋았던 거고. 근데 이제 이 국어에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크게 나누면 이제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누잖아요. 크게 나누잖아요. 뭐 물론 화자 문법 다 뺄게요.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눴을 때 보통 학생들은 비문학을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비문학의 기준도 더 크기도 하고 근데 저는 문학을 어려워했어요. 거꾸로 그럼 문학에서 이제 뭐가 어려웠냐 첫 번째 한자어 이게 어려워. 그리고 시 같은 거를 보면은 거기에서 등장하는 이제 어떤 그 함의 표현이 대부분이잖아요. 시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죠. 근데 이 함의 표현을요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영어에서 제가 간혹가다가 한 게 문제가 틀린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실력 문제를 맨날 틀렸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약간 사이코패스였어.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야. 실력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이 필자의 신경으로 가장 적절한 단어를 고르래. 내용도 다 알겠어. 단어도 다 알아. 근데 답을 못 고르겠어. 여기서 얘가 두려워하고 있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입장에서 이게 왜 두려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감을 못하는 거야. 이 그러니까 화자의 입장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공감을 못하니까 신경 문제를 맨날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아 이렇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문학에서도 이제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결국 함이 이 부분이 제일 약했는데 함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추론의 영역이잖아. 함축된 의미라는 거는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용운의 임의 침묵 같은 거를 읽을 때 그런 거를 보면은 거기에서 아 님 같습니다. 그 님이라는 게 이제 진짜 뭐 여성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국가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막 그런 막 여러 가지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바로 패러프레이징이 되면서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직관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아 그냥 님이 같구나. 님이 이러면서 그냥 이제 저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추론의 영역 같은 경우는요 뭔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극복을 한 거는 그냥 왜를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저는 왜 또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진성 이과였거든요. 진성 이과다 보니까 이제 이과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어에 그냥 접목을 시킨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왜? 또는 학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줘. 이 말은 결국에는 이거랑 똑같은 말이지? 이러면서 설명을 해.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저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뭐야? 얘랑 왜 똑같은 거야? 이런 걸 계속 생각한 거야. 왜? 또는 내가 아무거나 좀 추상적인 말이 나왔어. 그럼 이 추상적인 말은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이쪽으로 그냥 생각을 많이 해본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결국에는 많이 해보는 게 저는 추론의 답인 것 같아요. 뭔가 명확한 답을 이제 좀 제시할 수 없어서 좀 미안한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거를 학습할 때 접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숙제를 많이 내준다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안 합니다. 아니 많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솔직히 많이 내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냐? 많냐? 그래서 많아. 많은 거 아닌데 솔직히 이 정도면 내신 대비인데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오히려 미나 옛날에 나랑 그 오마중 너 내신 대비할 때 그때가 숙제 더 많았을걸? 그때 변형 문제 이만큼 내가 막 줬었는데. 아닌가? 아무튼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숙제를 많이 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빈 시간이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야. 이제 그 빈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께서 뭔가 이 뭔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냥 시스템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의무감에서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제 직접 생각을 해서 뭔가를 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럴 여유를 주고 싶었는데, 근데 보통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안 하죠? 숙제 다 했네? 개꿀? 쉬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의도랑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난 그 내신 대비 때부터 이제 학생들을 시켰던 게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도식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좀 적게 주고 여러분한테도 낼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숙제랑 이제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 진도 더 안 나갈 테니까 그 숙제하는 법을 차라리 내가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전부 다 원문을 드렸죠. 그러면은 원문에다가 도식화를 하는데 지난 그 1학기 때 내신 대비 할 때 제가 학생들을 시켰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낸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친구 거를 볼까? 예를 들어 연구 나온다. 이건 이제 교과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교과서인데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본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의미가 이런 거고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런 거고 이 요약문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이런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원문만 줬습니다. 요것만 줬어요. 저는 요것만 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핵심 의미가 이런 거다. 이렇게 구조화를 한 거고 그리고 요약하고 이거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뭡니까? 우리가 정기수업 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정기수업 때 스틱으로 하는 거잖아요. 스틱으로 하는 거 뭐예요? 이 도식화, 이 구조화만 없을 뿐이지 주제문 찾아서 우리가 쓰고 그 다음에 핵심어니 찾아갖고 이제 쓰고 주제문 같은 뭐 주제문이나 이제 유의어 같은 거 쓰고 요약문 써서 영작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제가 정규 수업 때 그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제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국에 다 추론의 영역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같은 패턴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작년부터 했었어요. 작년 2학년 대상으로부터 작년 이제 2학년 대상, 1학년은 안 했었고요. 2학년 대상으로 이제 제가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해오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첨삭을 해준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했어? 왜 얘가 주요 어휘라고 한 거야? 이제 정규 수업 때는 이제 사실은 거기까지는 이제 잘 못하니까 내가 그냥 정리해놓은 어휘를 그냥 이제 칠판에 보여줬었죠. 내신 때는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돌면서 왜 이 내용을 왜 쓴 거야? 요 부분은 별로고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나아. 이거는 중요하니까 넣어야 돼. 이건 안 중요하니까 빼야 돼. 여기서 이 단어 말고 이거와 관련된 단어 좀 찾아줘.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결국에 학습은 니네가 하는 거잖아. 내가 이거 진도 나간다고 해봤자 내용 파악 정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면 니네가 지문을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난주 목요일날에 원문 받아온 거 아니에요? 니네가 이제 한번 스스로 공부해보겠다고 그런 거 있잖아. 그 원문을 공부할 때 그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은 일단은 이제 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는 직독직해가 가능해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해석이 전부 다 가능해야겠죠. 그리고 내용 파악이 돼야겠죠. 이 내용 파악이라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 파악. 이거는 직독직해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 파악이 되는 거죠. 전반적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뭡니까? 주제나 요약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에서 어휘에 관련된 거를 이제 여러분이 또 뽑을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 어휘는 주제 관련 어휘입니다. 주제 관련 어휘. 주제 관련 어휘 정도만 찾아도 돼. 뭐 유의어 다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유의어 내가 주기도 했고. 주제 관련 어휘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전에 저기 그 규리가 어휘 쪽에서 이제 너가 좀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정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거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휘 추론 문제를 풀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었어. 혹시 기억 나? 첫 번째, 그래 주제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해당 그 밑줄 쳐져 있는 문장의 맥락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그 단어를 전부 다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내가 얘기해줬단 말이야, 수업 시간에. 그러면 그걸 전체적인 주제 파악해서 해당 문장에서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대로 나왔는가, 그리고 이 각각의 밑줄 쳐져 있는 단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가,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어휘 문제는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출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 밑줄 쳐져 있는 그 본문에서 밑줄 쳐져 있는 이 어휘 자체가 다 주제랑 어차피 맞닿아 있는 단어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 관련 어휘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일치불일치, 어법, 순서 삽입, 얘네들은요 대체적으로 대입화학과는 무관한 문제들이에요. 대입화학과. 근데 여러분 학교에선 대부분 어떻게 나와요? 대부분 대입화학에 관련된 문제로 나오잖아. 주제, 요지, 주장, 제목, 뭐 아니면 또 뭐 빈칸, 뭐 요약, 이게 다 대입화학, 이게 주제랑 관련성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제 관련 어휘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 해당되는 보기문에 있는 어휘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용 일치? 내용 일치는 사실 요 영역에 가깝죠. 그렇죠? 그리고 순서 삽입? 내신에서 순서 삽입 틀려면 뛰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저기 뭐냐? 어법? 어법은 좀 특수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제 어법을 별도로 우리가 테스트를 보는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하는 게 지금 제가 짜놓은 커리큘럼 자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학원에서 짜놓은 이 시스템 커리큘럼 자체가 이거를 상정해서 다 짜놓은 거예요. 우리가 테스트를 뭐 부분 해석을 보고 뭘 하고 뭘 하자 이 단계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의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첫날에 바로 안 주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는 게 일단 기본 어휘가 돼야 뭐 이게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너네가 그 저기 뭐냐 원문 갖다 학습을 할 때는 처음에는 직독직해를 하라는 거야. 쓰지 마요. 쓰지 마. 노가다 끼지 마. 표시하지 마. 부모 분석도 하지 마요. 저는 부모 분석도 비추천합니다. 부모 분석 하지 말고 그냥 테스트만 읽어요. 너네가 만약에 뭔가를 이미 표시를 했다? 아 새로 뽑아주면 되잖아. 저건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직독직해 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내가 눈으로만 쭉쭉쭉쭉쭉쭉 읽혀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막히는 부분만 체크만 해놓고 그냥 밑줄만 쳐놓으면 되잖아. 이거 뭐 1초도 안 걸리니까. 그래서 직독직해를 했을 때 거의 문제가 없다. 뭐 단어 몇 개 정도 이거 뭐 몇 개 뭐 외우면 되는 거니까 단어 몇 개 정도 외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야죠. 내용 파악. 이거는 써야겠죠. 내용 파악은 어떻게? 아까 내가 보여준 포맷에 맞춰서 써보는데 그냥 심플하게 딱 두 개만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 가장 주제에 가까운 문장이 어딘가. 물론 내가 수업 시간에 이제 대부분 주제가 어딘지 표시해줬지만 그거 안 보고
그거는 수업 시간에 한 번이니까 어차피 니네 다 까먹었어. 지난주에 한 번. 니네가 다시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요약문을 직접 써보는 거죠. 한글로. 요약문 여기 자수 써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니네가 쓴 요약문이랑 자수 써 있는 요약문을 비교를 해서요. 당연히 똑같을 수 없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키워드를 내가 제대로 썼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키워드. 됐어요?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성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그럼 거기서 상대성에 대한 거를 키워드로 잡았는가? 근데 나는 상대성이 아니라 따뜻한 물 막 이런 거에다가 키워드를 잡았어. 그럼 이건 아닌 거죠. 됐어요? 그리고 해보고 영작 해보면 되는 거예요. 주제문 표시, 한글 영작, 아 저희 한글 요약문, 영어 요약문. 우리 워크북 하는 거 똑같아요. 스트 계산은 워크북이랑 똑같습니다. 삼각이 뭐야? 유의어. 니네가 직접 찾아보기. 똑같아요. 그 과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한번 학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제 드릴 미션은요, 그 워크북 오늘 진도 나간 부분이 지금 30몇 번이냐? 38번인가? 맞나? 38번이죠. 38번까지 워크북 하는데 워크북 그거 얼마 안 걸리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 오래 걸려? 그래서 얼마 걸려? 한 시간 정도 걸렸어요? 한 다섯 질문 하는데? 지난번에 다섯 질문이었으니까. 그럼 걔당 얼마 안 되죠? 다섯 질문이면 얼마냐? 한 10분? 한 2분? 이 정도 되겠네. 12, 3분? 그럼 금방 하는 거죠, 사실은. 야, 아니 며칠, 이틀치, 3일치 숙제인데 한 시간 컷 가능한 거면 솔직히 많은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숙제를 하실 때요, 워크북은 일단 진도 나갈 때까지 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말했던 그 부분 해석이나 그 어법 변형이나 그 아까 테스트 내준 거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문으로 요 단계에 맞춰서 한번 학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니네가 점검 받고 싶은 게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점검 받고 싶은 거. 그 점검 받고 싶은 게 뭐 아무래도 요쪽은 아니겠고 대부분 뭐 요쪽이겠죠. 요쪽. 요거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여기가 핵심어인지 아닌지 헷갈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이게 나는 진짜 유기적인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수업 끝낼게요. 지금 현재 가자고 다니는 3학년 친구 한 명 있는데요. 아, 니네 앞에 선배네요. 채연이라고 여자애가 있거든요. 혹시 아마? 잘 몰라요? 채연이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눈빛껏 하고 있어요, 둘이요.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우리 학원은 안 다녀요. 그 친구는 지금 현재 수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내가 이제 2년 동안 그 친구를 가르쳤거든요, 가져오려. 근데 지난 2년 동안 했을 때 이제 2학년 2학기 기말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생기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랑 원장님이랑 같이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생기부가 3학년 1학기에 유지면은 얘는 동국대는 갈 수 있다. 여기서 영어 성적이 업그레이드 되면 중앙대 갈 수 있다. 이게 평가였거든요. 그 친구의 생기부를 위한 평가가 그거였어요. 원장님과 저의 평가가. 그 채양이라는 친구가 여기 옆 학원을 다녀요. 옆에 수학 학원을 다니는데요. 이 친구가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만났어. 지난주 언제였지? 목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그때 이제 학원에 와갖고 만났어. 그래서 그간 어떻게 지냈냐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한 반년 만에 보는 거라서. 근데 어떻게 돼가냐 하니까 그냥 속된 말로 그냥 근데 이제 이 영상 찍고 있는 와중에 이제 실명 보냈는데 괜히 아무튼 그 친구 얘기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좀 망했어요. 지금 현재 그 친구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영어 빼고는 다 1, 2등급이었어요. 영어 빼고 싹 다 1, 2등급이에요. 싹 다. 수학, 국어, 과탐. 걔 이과거든요. 과탐 싹 다. 걔도 생기부도 겁나 좋아요. 너네 뭐 주문형 강좌니 뭐니 막 엄청 많잖아요. 다 했어요. 걔 싹 다 했어. 싹 다. 근데 영어만 3등급이었어. 근데 그 3등급도 오른 거예요. 원래 5등급이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뭐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최저를 맞출 때 영어를 기준으로 최저를 맞추잖아. 근데 이 친구는 영어로 최저를 못 맞춰요. 영어 이번에 9월 모의고사 봤는데 5등급 나왔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막 다 등급이 한 그래도 한 2등급? 이 정도 나왔는데 영어만 5등급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뭐 중앙대 동국대는 커녕 한참 다운된 거죠. 이게 불과 1년도 안 된 거. 불과 1년도 안 돼. 이 친구가 고1 때 첫 모의고사 보잖아요. 근데 6월달에 모의고사 보잖아. 첫 모의고사 봤는데 얘가 성적표를 나한테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성적표 봤는데 깜짝 놀란 게요, 거의 올리는 다 1, 2등급이었어요. 전부 다. 3등급이 하나도 없었어.
다 1등급이 1등급이 심지어 더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에 쌤 저 정시로 갈까요? 어 개소리하지 마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1, 2학년 때랑 3학년 때랑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작년 그 말에 그러니까 12월이 아니지 올해 초였지 1월 달이었지 1월 달 올 초에 그 친구의 생기부로 받았던 평가랑 지금 한 반년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의 평가랑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지금 그 친구가 목표로 하는 대학은 내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우리가 평가했던 그 대학보다는 한참 떨어졌어요. 한참 떨어졌어요. 막 재수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갑자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방심해서 안 된다는 거야. 물론 그 친구가 방심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이 각자 부족하다고 말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저한테 말해준 게 있잖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결국 3학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3학년 때 내신은요 훨씬 힘듭니다. 그리고 3학년 때 내신은요 지금처럼 내신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수업하는 방식처럼 내신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학교가 겁나 많거든. 그리고 고3 애들은 대부분 내신 대비 안 해요. 원래 안 해. 지들이 알아서 공부한다고 해요. 알아서 공부하고 질의응답 해주는 게 사실 대부분의 3학년 내신 대비예요. 그 어느 학원에서도요 고3을요 지금 쌤이 하는 것처럼 내신 대비해준 학원은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가서 좀 배워보게. 없어요. 없어. 그러면은 결국 고3부터 뭐냐?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도 아까 그 국영수탐을 다 공부해본 입장으로서 공부법적인 측면으로 가장 어려운 건 저는 어짜로 끝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국어, 영어. 저는 국어, 영어가 공부법적인 측면으로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공부법적인 측면으로 제일 쉬운 과목이 뭔지 알아요? 수학이에요. 왜? 그냥 많이 풀면 돼요. 단순해. 안 풀려서 문제인 거지. 그냥 많이 풀어보고 여러 문제 유형을 경험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어랑 영어는 문제 많이 푼다고 실력 느는 게 아니잖아요. 니네도 알다시피.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다 자이스토리 갖다가 수업하지. 문제 그냥 뒤에다 풀리고. 안 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고3 얘기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다 연결되는 건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영역들이 각자 있을 거예요. 각자.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도 고2 성적은 나와요. 나와. 내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 성적과 나는 비슷하게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아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고3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가이드를 안 해줘요. 아무도. 이건 우리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법을 가지고 니네가 결국에는 파헤쳐야 돼요. 각자의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아까도 말했죠?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거를 한 달 공부하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전국 1타 강사지.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단계부터 해결해야 된다. 지금 고2 2학기가 2학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2학기 실컷 1등급 다 받아놨어. 그럼 너네가 다 1, 2등급 받았는데 누가 정시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 당연히 수시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고3 때 존망했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완전 그렇게 갈린 거라니까. 정은이라는 한 남학생이 있거든요. 가자고 다니는. 그 친구는 어땠는 줄 알아요? 그 친구는 반대 사례인데요. 내신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정시반으로 갔어요. 얘는 작년에 처음에 이 친구가 그 이제서 그 지원생께서 이제 테스트를 봤대요. 테스트를 봤는데 그 처음 이제 고3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점수가 7등급이었거든. 7등급? 반년이 지났죠. 지금 몇 등급 나온 줄 알아요? 최근 9월 모의고사 2등급 나왔어요. 완전 반대가 됐죠. 이번 9월 모의고사 난이도가 어려웠거든. 완전 반대가 된 거야. 나는 그 친구가 2등급 나왔다고 하길래 거짓말 치지 말라고 했어 지원생한테.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렇게 반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3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1, 2등급 한다 해서 니네가 5등급 안 갈 것 같아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빨리 문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조언을 해드린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좀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내가, 숙제를 또 안 내주면 또 띵가띵가 붙으니까 그거를 숙제로서 한번 해보세요. 원문을요. 알겠죠? 혹시 원문에 뭔가 필기를 많이 했다면 제가 새로 뽑아줄게요. 그건 이유가 아닙니까?